저희 빅기름은 한지 조명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 조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빅그림 대표 김호라고 합니다. 빅그림은 2003년도에 처음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인송자 작가가 98년, 99년 때부터 연등의 보존위원회와 같이 한지등, 장엄등을 만들면서 한지등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그러다가 한지등을 좀 더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속에 2003년도에 저희 작가가 대표로 빅그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 인송자 작가가 자기는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고 싶다라고 해서 대표를 저한테 물려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빅그림이 만드는 예술 조명에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데요. 일단 사람, 공간, 조명,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이 디자인이 되고, 등을 만들 때 첫 번째는 어떤 등을 만들 거냐, 스케치를 하죠. 그러면서 스케치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갖고 이제 골조 제작을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나무로 골조를 했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대나무로 작업하는 게 속도도 워낙 느리고 해서 지금은 보통 다 이제 철사, 뭐 스테인리스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용접을 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골조가 나오면 철로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 100% 녹이 나기 때문에 여긴 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 작업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붙이죠. 저희 빅그림의 조명을 구매하고자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불교계 쪽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해외로도 많이 나가요. 최근에 이제 올해만 해도 카타르하고 쿠웨이트 갔었고, 미국도 갔었고, 국내에서는 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사가시는데, 보람된 경우가 많죠. 일단 제일 기쁠 때는 또 구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전화를 주실 때가 제일 고맙고, 저희가 그 대형 등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청계천이나 뭐 어떤 그 전시장 같은 데에 저희 작품을, 이제 우리 인송자 작품을 전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진을 찍어서 자기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줄 때 상당히 보람되고, 특히 외국 분들이 저희 등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직접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등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직접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또 구매 계약이 체결이 될 때,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끼죠. 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구나, 세계 곳곳에 있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주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비전을 뭐 크게 가질 수는 없고요. 저랑 우리 작가랑 둘이서 좀 계획을 세운 거는, 앞으로는 좀 인송자 작가의 이름을 건 작품들을 좀 중심적으로 많이 만들어 보자. 앞으로 그 방향으로 영업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등들이 있어요. 요런 그 등들을 좀 전략 상품으로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